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증시 셔터업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좋아서 모처럼 좀 즐겁게 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떻게 주말 보내셨는지 그리고 또 이번 주 어떤 계획들 있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박재영 차장님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잠깐 아, 다녀왔고요. 네. 일요일은 애들이랑 놀아줬으니까 네. 저 혼자 약간 차장님만의 시간. 놀러 나갔다 왔습니다. 아,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네. 그래야 또 재충전도 되고, 네.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주말에 한강 갔다 왔어요. 사람 엄청 많죠? 진짜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 엄청 좋았죠.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강,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강 가보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도 요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 있다. 엄청 많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기사예요. 진짜 백화점은 제가 잘안 가서 모르겠고, 네. 파주나 이런 데 아울렛 가면, 아, 맞아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나들이 갈 김에 이제 쇼핑도 맞아요.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자녀 백신 접종도 하고 있고,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도 1년 반이 지나면서 많이 줄어든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5월에 가정의 달에 이제 네.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6월은 보통 비수기래요. 백화점이.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매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교회형 아울렛 이야기하신 그런 파주나 그런 네네. 아울렛들도 진짜 증가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제 스타필드 하남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이제 평균 하루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남점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저 가봤어요. 하남점 그 앞에 그 조정 경기장인가? 그 아. 앞에 있죠? 저는 그쪽 이제 자전거만 타고 한번 지나가 봤는데, 네. 거기도 되게 놀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쪽. 저는 이제 사는 쪽이 서쪽이어서 네. 13 파주 쪽으로만 아, 그쪽에도 스타필드가 있지 있어요. 않나요? 고향 고향 스타필드. 스타필드. 네. 거기 갔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좀 재개된다라고 보고 최근에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 의류, 이런 쪽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좀 녹여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달 상간으로 좀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달. 한달 기준으로 막한달 네. 정도 막쭉 올라가다가 다른 게 오. 또쭉 올라가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휴가 시즌 네. 뭐 이런 데 가면 또 준비들 많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런 실적이 앞으로 또 계속 좀 좋게 나올 가능성,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너무 더워지기 전에 봄철 이제 초여름에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많아요. 가시나 봐요. 저도 어저께 갔다 왔는데, 아.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아, 그럼 막 촉박하잖아요. 뒤에서 막 뒤에서 쫓아오고. 쫓아오면은. 그런 게다가 게. 전잘못 쳐서. 아, 네.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 굉장히 아, 많더라고요. 맞아요. 카트에 보면, 20, 30대, 보통 이제 20, 30대 남자들, 여자들 잘 없거든요, 네. 골프장에. 그런데 젊은 분들이, 오늘 제가 헤드라인으로 본, 헤드라인만 본것 중에 해외여행 대신 골프 선택했다. 해외여행 못 가는데 이제 해외여행 안 가면 돈이 좀 남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골프채도 사고, 골프장이 요새 워낙 비싸요. 많이 올랐죠. 네, 코로나 이후로. 네. 기본 20만 원 중반대에서 30만 원대니까, 네. 뭐한 달에 두번 나가면 밥 먹고 뭐 하면 100만 원. 와. 뭐. 여전히 고급 스포츠긴 네. 하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골프 치는 인원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업종 간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사인데, 이제 방을 잡고 골프 게임을 즐기는 스크린 골프장 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반면에 이제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 옆에 두고 하는 연습장 같은 경우엔 이제 폐업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왜냐면, 스크린도 비슷했을 텐데, 연습장도 이제 집합금지 해가지고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잘안 가려고, 그러니까 좀 작은 실외 연습장이 또 따로 있는데, 그쪽보다는 실내는 또, 영세한 실내는 좀잘안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장도 사실 제가 뭐 최근에는 안 갔거든요. 아, 코로나 이것 네. 때문에 집합금지하고는 안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술집도 자기 인원만 4명만 딱뭐 방에서 먹는 뭐 그런 데가 좀
잘 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스크린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지금 뭐 상장된 기업 중에는 골프존이나 이런 쪽 골프존 유원홀딩스 쪽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외여행 나갈 수 있으면 골프 안 치고 골프 안 치고 다시 해외여행 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은 네. 골프가 재밌긴 한데 네. 어려워요. 아, 네.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때려치고 해외여행이나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동향을 계속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면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저희 기사를 얘기하다가 봤는데 지금 김민진 차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좀 많이 속상한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최용식 님이 네. 그 LG화학을 90만 원에 한꺼번에 매수를 했는데 너무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도중에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읽어보니까 퇴직금을 다 넣으셨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는 조금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시장에 이제 처음이라서 모르셨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게 이제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런 건데 이런 그 기본을 이제 좀 지키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LG화학의 전망이라고 하면 뭐 사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뭐 LG화학,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투자를 하셨으면 사실 이게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성장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점과 타이밍과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90만 원대 사셨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인적 분할 뭐 그리고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네. 좀 길게 보시라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저희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뉴스로 저희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이 한국에 상륙한다. 라는 네. 제목이어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제 글로벌 1위 이커머스 기업이죠. 아마존과 손을 잡고 국내 유통시장 재편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1번가의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전체 지분의 30%를 아마존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양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라는 얘기라서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 경쟁이 엄청 나잖아요. 저 이베이 코리아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재편될까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사실 11번가를 잘 못했죠. 예전에 11번가 한 10년 5년 전? 5-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1번가 하면 그쵸 많이들 했죠. 대단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네이버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별 색다른 그게 없었어요. G마켓, 11번가 네. 이런 쪽들이 최근에 나온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아마존과 함께 뭐 하면서 근데 아마존이 지금 국내에서 뭐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들어와서 얼마나 시너지가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글쎄요. 그 이커머스 쪽은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 좀 그 강력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아마존이 들어와서 아마존 미국에서 하는 것과 국내에서 하는 거는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뭐 월마트도 우리나라 진출했다가 그때 실패했고. 실패했고 뭐 코스트코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몇몇 글로벌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실패한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마존이 들어와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근데 뭐 협업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협업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이 빨리 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경쟁이 심화되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게 부담이라는 게 뭐 기업의 부담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기업의 부담이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죠. 네. 서로 경쟁하면. 아마존이 와서 막 경쟁하면서 쿠폰 나눠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니까 기존 기업들, 기존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뉴스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아닐 거고 약간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포도나무님께서 한국이 매력적인 시장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인구는 작아도 이커머스가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도 한번 분석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조그만한 나라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하나. 그쵸. 우리 뭐 지금 연필 한 자루도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연필 한 자루도 그거 쿠팡으로 사거든요. 새벽에 되면. 네. 저도 그래요. 이제 그런 쪽이라서 한국이 분석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좀 비슷한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에 진출하기도 굉장히 좀 쉬울 수 있어서 한국이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쿠팡이 미국에 상장될 때 100조라는 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예. 그런 이제 가능성을 인정을 받았고 맞아요. 뭐 그래서 그 이쪽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세 가지 정리해봤고요.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초반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코스피가 이제 18.23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에도 0.4% 상승 흐름 나오고 있네요. 오늘 잘하면 고점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266포인트가 이제 1월 16일인가 기록한 고점인데 네. 요거 잘하면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포인트, 8포인트만 더 오르면 되니까. 지금 약간 고가, 제일 고가도 3,263포인트거든요. 네. 정말 근접했습니다. 잘하면 넘길 수도 있어 보이고요. 17포인트나 상승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악재도 좀 있어요. 악재도 좀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습니다. 990포인트. 1000포인트를 넘고 나서 좀처럼 여기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 이것도 나눠서 보면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이 좀 바이오가 좋을 때는 반도체가 안 좋고 반도체가 좋을 때는 바이오가 안 좋고 그래서 지수는 안 좋은데 중소형주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중소형주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쪽도 분위기가 뭐 코스피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네. 지수 전체가 안 좋아도 이게 바이오 좋을 때 옮겨갔다가 반도체 네네. 좋을 때 옮겨갔다가 이러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사실 막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장에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반 순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50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430억 원 정도 순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올라갔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보통 이제 개인들이 올라갈 때는 좀 팔고 떨어질 때는 사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5월 달에 우리 시장을 10조 원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뭘 사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 수급은 개인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한 번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볼까요? 그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유가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입니다. 아까 저희 얘기해봤던 LG화학도 지금 1%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고 눈에 띄는 게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기아까지 오늘 기아 얘기 준비해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1.4% 정도 상승 흐름 나오고 있네요. 자동차가 지난주부터 부릉부릉 시동을 좀 걸고 있습니다. 예. 시동을 좀 걸고 요새는 전기차는 시동 안 걸잖아요. 아 그래요? 저 전기차로 못 타봤어요. 저도 안 타봐서 전기차는 어떻게 하죠? 끼리릭 하나?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쓱 하나요? 와. 시동을 좀 걸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면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닥 뭐 강하진 않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CJ 좀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뭐 근데 뭐 딱히 좋은 것도 없어서 딱히 좋아 보이는 것도 없어서 지수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초반 분위기까지 저희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들 자동차 관련 얘기도 있고 전일 해외 증시도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까요? 네.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대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면 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성장주 이런 쪽 나쁘지 않을 거니까. 금요일 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고용 보고서. 네.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나왔어요. 너무 나쁘지도 않았고 좋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런데 55만 9천 명. 실업률이 5.8%.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농업 고용은 예상치보다 조금 안 나왔고 60만이 넘을 걸로 예상했는데 55만이 나왔고 실업률은 6.1% 정도 5.9% 예상을 했는데 전월 6.1%에서 0.3%나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네. 고용이 좀 잘 되고 있다라는 걸로 해결이 뭐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고용은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실업률이 더 떨어졌다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았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서 어중간하게 나오면서 금리를 안 올리겠구나라고 하면서 어제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미국채 10년물이 1.6%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주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은행주에는 네.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근데 이번 주에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 옵션 만기일이 있고, 22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있는데, 이번 주 한 주는 계속 막 이거 싸울 거예요. 금리 올린다, 안 올린다, 이러면서. 게다가 이제, 블랙아웃. 블랙아웃이라고, 연준이 지금 2주 뒤에 FOMC입니다. FOMC 2주 전까지는, 공식석상에서 무슨 이제 발언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FOMC에.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인데, 이 블랙아웃 기간에 뭔가 지표가 나왔을 때, 보통 같으면 연준위원들이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시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뭐 뉴스에도 뭐 금리,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 출발도 나쁘지 않았고요. 대형 기술주,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쪽이 크게 상승을 했고, 주도주가 이게 다시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기술주 흔들릴 때 밈 주식이라고 해서 뭐 맞아요. 게임스탑, 네. 블랙베리, 또 뭐가 있었죠? AMC가 대장이었죠. 뭐 네. 하루에 막 100%씩 오르고 있는데 AMC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유가가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69달러까지 올라갔고 브렌트유는 7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에너지주가 강세였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럽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가 있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 도래를 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가 상승으로 또 인플레이션 공포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주요 뉴스 중에 이거는 사실 미국 증시에 반영이 안 됐는데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인프라 법안 발의할 때 네. 세금 올려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 얻어 구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미국의 세금이 올라가면 미국에서 떠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네.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세율이 낮은 나라로. 네. 뭐 그런 쪽이 많은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 세금을 올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 올릴 거니까 아, 네. 공정하게 하자.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G7 재무장관에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을 15% 15% 이제 당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없는 나라의 그 페이퍼 컴퍼니 본사를 두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안 내려고. 네. 특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G7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일진들이죠.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 뭐 이런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뭐 여기 캐나다, 일본, 예, 호주도 있나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면서 요거를 계속 이어가서 G20 뭐 이런 데까지 확대시키자. 그렇게 되면 글로벌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악재입니다. 대부분 이제 최소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로 미국의 IT, 빅테크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구글이나 이런 쪽. 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세금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성장주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구글이 유튜브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미국에 세금 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국가별로 또 세율도 달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의 이익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영국에서 개최했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가 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기 회복, 기후 변화, 불평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계속 해달라. 돈 계속 쓰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사실 돈 코로나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경기도 살아난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좀 세금 좀 올리고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정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계속 돈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 5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현충일 어제였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에는 크게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미국장이 열릴 때 빅테크들, IT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간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기술주가 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미국 고용이었습니다. 네. 미국 고용이 정말 약간 어중간하게 나왔어요. 비농가 취업자 수가 55만 9천 명. 지난달은 조금 26만이었는데 27만대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55만 9천 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었어요. 예상치가 60만대였으니까 좀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61.6%였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고자리입니다. 왜 고자리일까요? 자꾸 실업수당 많이 맞아요. 주니까? 맞아요. 네. 일을 안 해도 돈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 참가율 자체가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경제활동 참가 인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6월 이후부터 개선이 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6월부터는 공화당이 이제 그 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화당이 당선된 상원 의원인 24개 주에서 실업급여 이거 6월 중순부터 안 하겠다. 축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고용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디서 많이 늘어났냐? 대부분 다 서비스업이에요. 미국은 고용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입니다.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서비스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속도는 4월 조금 둔화됐고 5월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이 좀 많이 줄었고 5월 달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이런 데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예. 크게 늘지는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업 취업자 중심으로 55만 6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백신 맞고 나면 더 회복이 되겠죠. 그렇죠. 휴가 시즌 되고 그러면 고용도 뭐 대비해서 또 늘려야 되니까 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당 임금은 0.5%나 증가했어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는 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또 인플레이션이랑 또 연관지어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이 임금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역설적인 건데 네. 아주 좋게 나오지 않았다. 목요일날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표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예. 예상보다 괜찮게 나와서 5월 고용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5월 고용이 좋았으면 아마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또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거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애매한 지지부 애매한 네. 수치가 나와서 좋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막 20만 막 10만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도 그래도 부담이죠. 경기가 안 좋은가? 이러면서 맞아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다행스럽게 어중간한 수치가 나오면서 어제 증시는 괜찮았고요. 6월달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금감원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계좌 만들 때부터 내국인이세요 외국인이세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통계를 내줍니다.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어느 나라에서 샀고 그게 이제 금감원에 가면 보도자료로 공시를 하는데 이게 나왔어요. 5월 외국인 주식을 얼마 사고 팔았나 그 통계인데요. 10조 1670억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10조를 팔았다라는 거. 작년 3월 11조 9천억 원 순매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작년 3월은 코로나. 코로나로 뭐 다 같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 11조를 팔았는데 지금 10조 1600억을 팔았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판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팔았다라기보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게 연기금이 판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비율을 맞추려고.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6조 4천억 원을 팔았어요. 미국이 2조 6천억 원 팔았고 중동이 5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약간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것들 많아서 단타성 자금이 좀 많다라고 보고 미국계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계 자금도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사고 있거든요. 네. 채권은 5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주식을 10조 팔고 채권을 5조 5천억 원 순투자했다. 올해 1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채권 잔고는. 채권은 계속 사고 있고 주식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이 820조 외국인이 30.1%인데 이게 외국 주식 보유액입니다. 보유액. 네. 보유액. 보유액은 사실 평가 금액이니까 지수가 올라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7개월 만에 감소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외국인이 이제 계속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돈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포트폴리오를 맞추려면 야, 니들 한국 주식 100조에서 90조로 맞춰라고 했는데 팔아도 잔고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좀 곤란했겠네요. 근데 드디어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팔았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반대로 많이 팔아서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면 다시 채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최근에 조금 줄어든 모습이 보이거든요. 가끔 매수할 때도 있고
주식을 현물을 안 사면 선물을 살 때도 있고 예. 이 선물을 산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전초전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외국인이 10조를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많이 팔았구나 이제 좀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생각을 전략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뭐 삼성전자 막 금요일날 예. 왕의 기환 이러면서 보고서 소개를 해드렸죠. 네. 오늘은 기아입니다. 저 댓글에 기아 미쳤네. 왜 미쳤죠? 9만 돌파라는 댓글도 있고요. 오늘 많이 오르나요? 네. 오늘 지금도 이제 9만 원 돌파하고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 SL, 뭐 자동차가 좋다 막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도 좋지만 기아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어요. 뭐 펠리세이드 말씀, 텔룰라이드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네.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다. 말도 안 되는 건데 6월 4일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국내는 뭐 좋답니다. K8, K8 뭐 많이들 제 주변에도 몇 명 지금 맞아요. 샀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관심 네, 많아요.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실제로 봤는데 뭐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소렌토 이게 본토 발음 소렌토. 네. 카니발도 잘 나왔어요. 카니발도 잘 나왔어요. 이거 이 국내 판매가 이 3대장. 되게 잘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소매 판매가 8만 대입니다. 3개월 연속 역대 최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와, 네. 좋네요. 뭐 GM이나 포드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건 아니고 못 팔고 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기아가 굉장히 잘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조금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 들어봐도. 예. 전략 개편하고 있다. 가속화한다. 2023년도에는 BEP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뭐, 보수적으로 잡은 거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여기까지 잘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기아의 주가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컨퍼런스 콜에서 7월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될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상향될 거다. 오, 네. 뭐 인도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좋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악재들이 이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악재들이 주가를 눌렀다면 7월 가까워지면 질수록 좋은 소식들이 좀 더 많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실적 좋고 펀더멘탈 좋은 애들이 주가 좋은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대형주들 강세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키움증권의 기아 보고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좋은데 오늘도 특히 기아가 제일 좋네요. 그래서 오늘 기아 금일 관심 종목으로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증시 셔터업은 박재홍 차장님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만나다 김대준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시장 전망해 볼 거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